천안시는 민관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구성하고 1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인석진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이 지방도로 정비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 4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용진산업은 개업식 때 화환 대신 받은 백미 약 400kg을 어려운 이웃 등에 전달하고 180kg을 직산읍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천안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은 지난 4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 화장지를 신안동 행복키움지원단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6일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읍면동 방위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식회사 인성종합관리에서 아파트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드림텍에서 품질관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크라운제과 아산공장에서 곡물 가공제품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네오텍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MK전공에서 프레스금형 제조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